네, 경기대학교 이진성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흑염소 반추위에서 메타게노믹 유전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이 중에서 헤미셀룰로스 분해효소 유전자를 몰레큘라 클로닝 기법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 유전자 특성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산업부의 R&D 디스커버리 연구에 일부 지원을 받고 수행되었고요. 크롬마우라고 하는 바이오텍 기업에 같이 협력을 한 연구 결과입니다. 바이오 에탄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전분계, 그러니까 뭐 옥수수 이런 거, 혹은 목질계, 뭐 나무, 종이 뭐 이런 거, 나뭇가지 이런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발효를 통해서 유산물인 에탄올을 바이오매스 유래로부터 만든 것을 바이오에탄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당화작용, 사카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당화작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분자를 단당류의 글루코스로 분해하는 효소적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은 강력한 효소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오에탄올의 비용 코스트 다운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나뭇가지가 있고요. 신문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카리피케이션, 즉 셀룰로이즈 분해효소를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포도당,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 됩니다. 여기에 이스트 등을 넣고 퍼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카본다이옥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탄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이오 에탄올을 식물 유래의 바이오 매스로부터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흑염소입니다. 흑염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장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장 안에는 이 나뭇가지, 신문지를 분해할 정도의 강력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흑염소의 배를 갈라서 그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전체의 유전체를 분석을 하고 그래서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효소 셀룰로스 분해효소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작년에는 셀룰로스, 올해는 헤미셀룰로스 이렇게 분리를 하였고요. 그 중에 KG74에 대한 클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그노셀룰로스 매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바이오 매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셀룰로스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그 다음에 리그닌 펙틴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셀룰로스들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의 시멘트 벽 그리고 스캐폴드 이런 거에 역할을 하죠. 그 중에 헤미셀룰로스는 셀룰로스와 펙틴, 리그닌을 연결해주는 가는 철사 같은 구질을 합니다. 물론 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프라이머리 셀, 프라이머리 플랜트 셀, 즉 바이오매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벽도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세 종류의 고분자 바이오매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셀룰로스는 잘게 잘게 자르면 글루코스가 되고요. 헤미셀룰로스는 잘게 잘게 자르면 글루코스와 기타의 다양한 페놀릭 컴파운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펙틴, 리그닌들이 셀룰로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구성체가 되겠습니다. 자, 셀룰로스는요, 분해하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CX셀룰로이즈, C1셀룰로이즈, 셀로바이오스 이렇게 세 종류의 효소가 있으면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데는 완벽한 분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셀로바이오스를 국내 최초로 대장균에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헤미셀룰로스 중에 하이 컨저버드 리전인 글루코실 하이드롤레이즈를 모티브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헤미셀룰로스를 우리나라 흑염소 내장에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GH 서브패밀리는 기본적으로 4개 타입이 있는데요. 어떤 타입이 효소 활성이 좋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리해서 엔자임 액티비티를 이제 연구해야만 어떤 이 효소 유전자가 강력한지를 알 수 있죠. 다만 이 서브 패밀리는 유전자와 어미노액시드 시퀀스 호몰로지를 봤을 때 이렇게 그룹핑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분리된 셀룰로이즈를 가지고 사료 첨가제를 만들어서 소에게 먹이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방구, 즉 메탄이 적게 나오고요. 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비육이 잘 돼서 살이 잘 찔 거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지금 이들 유전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탄은 6가지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중에서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열대화 시대에 제어가 필요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소를 비육화시킨다면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고 소도 살찌울 수 있는 이런 목표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룰레이즈, 헤미셀룰레이즈, 그리고 펙틴 이런 것들을 지금 흑염소에서 지금 2표에서는 다 저희가 분리한 것입니다. 국내 효소 산업은요 좀 미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국계 엔자임이나 외국계 효소 사료제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점유되고 있고요. 다만 사료제를 포함하는 산업용 효소는 식품, 그 다음에 사료, 그 다음에 산업용 효소, 뭐 세제 이런 세 개의 분류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종간 발현된 효소의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노보자임, 그리고 젠코, 그다음 젠자임 이런 세 개의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흑염소의 내장을 분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총 세균의 유전체를 분석을 한 다음에 넥스트 제네이션 시퀀싱을 통해가지고 생물 정보학 기법으로 세균이 없어도 강력한 세균 유전자를 찾는 그런 역 유전체학을 통해가지고 지금 오늘 셀룰레이즈, 헤미셀룰레이즈 효소 유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흑염소의 내장을 분리한 다음에 액체형 성분, 고체형 성분을 분리하고 이것들을 각각 이들로부터 총 유전체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비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백엔드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메타게놈이 메스비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CMCAG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클론들을 약 122개의 제조합 클론들을 얻었습니다. 자, 이 클론들은 셀룰레이즈, 헤미셀룰레이즈, 팩틴에이즈, 리그네이즈, 프로틴에이즈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액티비티를 보려고 하면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질별로 해가지고 효소 활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는 엔자임 효과가 나오는 것은 PET24 대장균 셔틀 베타를 이용해가지고 제조합 단백질을 사용하고요. 제조합 단백질은 6X 시스텍을 이용했고 인듀서는 IPT를 사용해가지고 제조합 DNA를 분리하였습니다. 자, 프로테이자 라이페이즈, 아밀레이즈는 지금 바실러스 셔틀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벡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제조합 DNA를 단백질로 전환하였습니다. 자, 셀룰로이즈의 활성은 듀얼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셀룰로스 활성을 보니까 원래 컨트롤로 이렇게 강력한 효소 활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와 대비해가지고
384 클론 중에 이렇게 검은색이 나오는 애들 중에 가장 진한 색, 이런 애들을 우리가 효소 활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얘네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스트럭처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헤미셀룰로즈 활성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384의 클론들을 배열을 한 다음에 기질을 집어넣고 기질 분해를 UV 조사에서 머그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 있기 때문에 UV 조사에서 이렇게 형광색이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효소 활성을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얘네들에 대한 구조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리그네이즈, 목질부를 분해하는 효소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384 플레이트 배열을 통해서 어떤 놈이 가장 활성이 좋은지를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한 것 중에 헤미셀룰로즈 96개가 활성이 좋았고요. 이것을 갖고 있는 포스미드 클론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NGS로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총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이언 토론트 PGM하고 GS 주니어 플랫폼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인포메틱스 플랫폼은 갤럭시, 니블러, 디노버, 어셈블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헤미셀룰로스하고 관련된 클론이고요. 그 중에 포먹이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강력한 효소활성 갖고 있다고 하는 KG-SEP4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얘네들의 크기는 약 38,879 베이스페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이것을 이제 각각의 유전자를 분리해가지고 보다 더 깊게 분석한 건데, 얘네들은 GH5라고 하는 헤미셀룰로스 서브타입 중에 다섯 번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를 세밀하게 보니까 401개의 어미노 액시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저버 시퀀스, 시그네처 모티프라고 하는 것이 한 16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G-74를 해보지 못합니다. 헤미셀룰로이즈 G는 40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다. 그리고 그 단백질의 크기는 48K 달톤 정도 되고 PI 값은 5.33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 그 중에 시그널 펩타이드는 약 26개의 어미노 액시드를 갖고 있고요. 글라이신, 글루타민 액시드 요 사이가 절단되면서 완성된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실코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KG-74의 클론의 어미노 액시드 시퀀스입니다. GH5 도메인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저희 클론이 있고 나머지는 젠뱅크에 들어있는 다른 것들의 서열을 멀티 얼라이먼트 한 겁니다. 그래서 컨저버드 시퀀스가 공통적으로 있는 걸 봐서는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공통조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 세균불로 했을 때 위의 세계, 아래 세계가 조금씩 다른 변이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헤미셀룰로이즈의 액티비티를 갖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74는 이렇게 위쪽 세계하고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N터미널, C터미널이 있는데요. 401개 어미노 액시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그널 펩타이드, 그 다음에 트랜스 멤브레인 리전, GH 도메인, 컨저버드 시그네처 시퀀스, 그 다음에 효소적 반응에 중요한 캐탈리틱 레지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유전자를 이제 흑염소의 위 속에 있던 어떤 세균인지 모르지만 그 세균의 헤미셀룰로이즈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발현하시기 위해서 대장균 발현 벡터인 PET24의 재조합 DNA로 한 형태로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5'3'의 3X 히스테그를 붙이고 IPTG 인듀스를 한 다음에 카나마이신 레지스 저항성 유전자를 통해서 분리한 다음에 순수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질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 크루드 대장균, 그 다음에 조금 정제된 거, 그 다음에 6S 히스텝으로 순도 높게 분리한 거, 그 다음에 기질에 네가티브 염색한 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헤미셀룰레이즈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흑염소 장 속에 있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조금 더 제조업 DNA를 마디피케이션 하게 되면 산업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버드 스타디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미셀룰로즈가 과연 서브스트레이트를 어느 정도 이제 활성을 가지면서 액티비티를 갖는지를 기질별로 해가지고 베타 1, 4, 글루칸 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저희가 비활성, 즉 스페시픽 액티비티를 분석한 결과 타우마린 자일로글루칸이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약 19 유닛 퍼 미리그램 정도로 가장 높은 기질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 효소가 최적 pH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pH는 약 5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효소 이용에는 온도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 온도를 보니까 약 41도 정도에서 이 헤미셀룰레이즈 액티비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업적 생산이나 혹은 시제품이나 아니면 보다 디테일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pH 약 5, 온도 약 41도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업용 효소 가능성을 탐색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뭐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좀 넘어간 것도 있는데 본 연구의 핵심은 흑염소 반추율에 신규 고활성 헤미셀룰레이즈 유전자를 확보한 것이었고 저희가 활성이 높은 유전자 하나를 확보하였습니다. 전형적인 GH5 패밀리 특성을 갖고 있고 1206개의 DNA를 구성되어 있고 401개의 아미노산, 48K달톤의 분자량, PI5.33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균 제조합 발현계를 통해서 정제된 제조합 단백질의 비활성을 측정한 결과 타마이노이드 자일로글루칸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질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적 pH는 약 5, 최적 온도는 40. 그리고 바실러스 서틀리스 세포 외 발현계를 이용해서 이제는 산업용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균 발현은 규제 당국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장균은 위생 지표세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유전자를 다시 꺼내서 바실러스 서틀리스 세균으로 다시 옮겨서 이때부터는 이제 매시브 프로덕션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산업용 효소제에 관련한 시작품 제작을 통해 가지고 상업 생산에 대한 내용을 추가 연구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한 그림입니다. 흑염소의 내장을 분리해서 그 속에 있는 총세균 DNA를 분리한 다음에 이것을 포스미드 DNA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각각 포스미드 DNA 라이브러리의 클론을 찍어가지고 헤미셀룰로스 서브스트레이트 여러 종류에 대한 효소 활성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소 활성이 있는 애를 저희가 한 개 타겟했다는 연구 내용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크로마와 같이 공동 연구했는데 바이오그린 2N1 사업으로 3년 동안 이미 선행 연구에 했었기 때문에 진흥청과 중앙대학이 같이 참여했던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R&D 디스커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수행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